제가 저번 주에 그 청소년 그 선교하는 그 제일 처음에 한 거, 그 처음에 시작한 사람 그 목사를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친구의 친구인 데를 만났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가만히 다른 사람들을 거기서 나온 사람들 지금 하는 게 모든 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날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돈과 연결되어 있고 자기 성공과 자기의 모든 모습.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그 목사 만들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학생들이 그 마약과 이런 데 involved 지금 수룩하다고. 근데 그 목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그 돈이 많고 그렇게 큰 교회들은 전혀 그 마약하고 이런 애들, 문제아들을 돌보는 그런 하실 때, 마음이 없대. 자기네들 교회 성적만 생각하지, 그런 마약쟁이가 오고 마약하는 애들 오고 오히려 CC에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청소년 성교한다는 사람들, 그 조그만 집단들이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실정이라고. 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 목사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한다든가, 바른 성교에서나 바른 교리, 그 다음에 걔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키고 그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심어줘야 될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안타까우니까 그런 성교에다 맡긴다. 근데 성교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마약하고 오히려 나쁜 짓 더 하게 돼. 그게 지금 실제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원로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이 한사에서 했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밑에서 나간 사람. 무슨 집, 무슨 집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말씀이 부족하다니. 말씀이. 그래서 만약에 그 목사가 하면, 내가 그 미국 사람들 시스템을 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연락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제가 제시를 했어요. 청소년도 사역. 그 아이들 망가지는 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잡아줘요. 그럼 만약에 시작하면 내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시켜서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들 많죠? 난 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 육신과 세상과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똑바로 구원받았을 때 그 자세로 나오고 싶은데 여러분도 모르게 점점 그 뜨거운 열정에서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시다. 미지근한 그런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는 것이이 배교한 현대주의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때그 핍박받는 그런 박해받는 그런 성도들 못지않게 이 영적 전쟁이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다 부담들을 당해요. 전쟁에 나가지고 하나는 팔에 총 맞고 다리에 총 맞고 쩔뚝쩔뚝 막 이런 건 가는 거지. 다들 제대로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에 당하는 세상에 나가고 육신에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의 계략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을 차지도 않냐고 덮지도 않게 만드는 그 계략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빠질 수 있구나. 성경에서 다윗 같은 믿음의 조상도 죄를 질 수 있구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죄를 질 수 있구나. 나라고 별 볼 수 있느냐.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행진해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내가 기도생활을 멀리하면 나도 조상과 똑같은 죄를 질 수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개의하지 않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멀리 딴 사람 일로 생각하다가 그대로 마귀한테 당하는 그 부상자가 되는 영적 싸움이야. 총칼로 막 싸우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차거나 덮고 둘 중에 하나가 되냐, 어떻게 그냥 미지근하게 되겠어. 미지근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미지근하게 돼요. 잠자고 있으면 그냥 졸고 있어요. 포기하든가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를 마지막으로 다들 미지근해졌거든요. 저 사람들 지옥에 가는데도 멀뚱멀뚱 떠있고, 저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는데 멀뚱멀뚱 떠있고, 그 다음에 17대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그자들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 지금 교회 시대에 말한 것들은 뭐예요? 나는 부자며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자기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인데 지금 교회 모습이죠. 정확하죠? 수천만 불짜리 교회들을 짓는 거. 이 미국에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난리들. 교회 큰 것이 있고. 그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자라. 부자야. 부여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은혜교회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리성도 됐다고 모르겠어요. 진짜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고 모든 걸 불로 살라버리신다. 그렇죠? 지금 언제 불로 살랐을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왜 그 돈을 걸어다니고 밟고 다니는 그 밑에다가 대리석을까요?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건물은 있어요. 건물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예배를 볼 거 아니에요. 방을 받지 않고. 그러나 꼭 우리가 대리석을 갖다가 깔아야지 성령님이 충만하냐 이게. 뭐를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부자예요. 부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다. 물질이다. 두 번째 문제는 물질이야.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 그 다음에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박해를 싫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싸우기 싫어. 영적전쟁에서 미지근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싸움에 지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물질의 문제가 있는 거죠. 물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리가 물질이 없는 거예요. 부자고 부여하고 아무것도.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사도 바울도 집도 절도 없이 어려움 속에서 사역했어.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사람들처럼 부자가 아니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이상의 것으로 헌금을 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여러분들, 많은 목사들, 야, 우리가 부자가 하나 만들어 놓은 우리 교회 피겠다. 이러고 앉아있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죠.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힘든 교회에 보내고 그랬다.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모여서 보낸 게 아니라 그 지역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부자에서 많이 드리고, 여러분 마음가짐. 아시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는 것이지 하셨는데 뭘 드리십니까? 그래서 잘못된 교회, 거짓교회에서 한 가지 방법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교회가 번성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직책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무슨 권사제나 무슨 집사, 장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그 재물을 책임지게 그런 사람들이 재물을 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설교를 해.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남용해. 성경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주님께 무조건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풍성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 마음. 그 사람들은 마음가짐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100불을 내면 이번 주에 주님께 천불을 주시겠지. 이런 아이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만불을 내면 라고 네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가 5만불을 약속했습니다. 목사들이 5만불을 내면 그 다음에 50만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 여러분 뭐 기독교에 왔으니까 분명히 알 거라고 뭐 지금 뭐 동양선교회 물론 목사들 그 사람들 하는 거 내가 가끔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인터넷에 보면 다 알겠어. 뭐 아주 교묘한 내가 거기서 많이 배우려니까 사기를 얼마나 그 말이 아주 진짜같이 그 사기치는지 뭐 어떤 뭐 학생들한테 뭐 반불신 내라고 했대나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강주빈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거기에 대한 게 돈을 낼 수 없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 인터넷 사이트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놨다. 어떻게 봤는데 야 저 사람 IQ 한 300 되겠다고 했어요.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IQ. 그 학생 놀러가서 만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생각하는 게 저 학생들한테 내 엄마 내 맘 물고 그 장로한테 내 맘 물고 이거 계산하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초대교회 분명히 성경이 나왔대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풍성한 헌금으로서 다른 약한 교회들을 서포트했어요. 그 예루살렘 본교회를 서포트했어요. 지역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 물질에 있는 것이. 물질 안만 많은 거예요. 자기 거 다 치장하고 사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내놓겠어. 실전 내놓겠어. 그럼 만불 벌 때는 천불 내기가 어렵지 않다. 근데 10만 불 버는데 만불 내려니까 조금 아까워. 그쵸? 그 인간들이요. 그 다음에 100만 불 버는데 10만 불 내기 더 아까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쓸 것을 희생하고 그래 필요한 것만 채우고 나머지를 드리는 사람 그래야지 교회가 번성된다. 부자들만 많이 와가지고 한나라에서 부자를 해야 돼.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자원해서 마음으로 드린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것이 그렇게 드림으로써 정말로 마음에서 자기가 자제한 주님의 사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 남용해가지고 목사들이 계속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때처럼 그러한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것을 가져와가지고 교회에다 내고 교회에서 나눠서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가장 가져왔던 게 그 선교사들이 가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우리 성현들은 믿는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결국엔 교회가 성장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들 얼마나 어려워.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 때보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전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 가난한 사람, 자기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내가지고, 그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 그 다음에 도와줄 때, 사도 바울 사역, 성교 사역.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서 부자들이,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걸,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 17절에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거진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물질적인 부여함이 그 사람들을 망가뜨린다. 그러나 믿음은 물질하고 연관이 있는 게 잘 산다고 믿음이 점점 증가되고 못 산다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